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제 딸은 요즘 말로 인싸 그 자체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아? 점점점 네, 대충. 대충 아시겠죠? 네. 결혼 전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제가 술상을 봐주곤 했는데 문제는 결혼해선 사위가 그 술상을 봐주고 있던 겁니다. 이러다가 제 딸이 쫓겨나진 않을까 두려운데 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니 누구 술상을 누가 봐준다는 거예요? 사위가 아내 그 딸을 엄마가 봐주던 술상을 지금은 남편이 봐준다고요? 딸. 그러니까 지금 사위가 남편. 사위가 딸의 술상을 봐준다. 내가 중심을 보게 돼. 그렇죠. 네. 예. 뭐 일단 아이 투 아이 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네. 한번 제대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머님 따님 때문에 술상을 봐준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아 결혼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제가 술 먹고 너무 여자애들이 바깥에 늦게까지 다니는 게 제가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까지 먹을 거면 집에 와서 먹어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돈도 없고 뭐 이럴 때 되면 엄마 3차 집으로 가도 돼? 이런 식으로 12시에 쳐들어올 때도 있고 와. 아 이미 밖에서 2차를 쳐먹고 예. 진짜 집으로 와서 와 진짜 근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한두 가지 차려주는 거 뭐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새벽까지 몇 시까지? 5시, 6시까지 먹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다음 날까지 먹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안주를 계속 이렇게 계속 대줘야 되니까. 크루가 다 몇 명입니까? 집으로 자주 오는 아이들은 한 뭐 네다섯 명인데 거기 이제 자기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네. 그럼 그 술상을 지금 어머니가 하시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사위가 물려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애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아, 나 이제 안 해. 막 그러고 제가 이제 막 짜증을 내니까. 네. 그리고 또 사위도 이제 얘가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엄마네 가서 나 먹고 늦게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네. 어머니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데리고 와. 아. 착하다. 아니 사위가 대단하네. 말을 네, 너무 맞아요. 예쁘게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차라리 그냥 아예 집으로 오라고 할 걸. 아, 전 집에만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네. 애들이 자고 거기서 출근을 해요. 그럼 사위는 어디서 자겠냐고요. 쇼파에서 자요. 아이고. 그러면은 사위분은 혹시 싫은 내색 하진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진짜 본심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거니까.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얘기는 일부 오해가 있어요? 아니면 다 맞는 얘기예요? 솔직히 듣기에 본인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다 맞아요? 혹시 조금 약하게 얘기한 면이 없잖아 있나요? 그쵸? 그 술 먹고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따님 좀 쫓겨나지 않도록 좀 아니요 쫓겨나야 돼요. 아, 뭘 쫓겨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쫓겨나야지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되게 놀라운 거는 엄마는 딸이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얘가 싫든 좋든 나 엄마야. 그러면 그냥 엄마는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뭐라 뭐라 하면서도 내 새끼니까. 근데 남자는 완전 객관적 존재잖아요. 남자는 절대 공짜 없거든요. 근데도 엄마처럼 따님한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력이 우리 아내 되시는 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애칭이 따구인데. 따구? 네, 불따구. 아, 싸다구 아니고요? 싸다구. 돼.
누가 사랑하는 사람 애칭을 싸다구로 짓는 사람이야. 어, 따구야 이렇게 해요? 우리 따구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귀여워? 그 살이 쪄도 나는 우리 따구 뱃살이 제일 좋은데? 막 아... 이런 식으로. 어, 자기야 더 좋아. 거짓말이야 저거. 에? 거짓말이라고요? 이런 슬픈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 못 보셔서 그렇지만 나중에 방송 나올 때 보세요. 되게 사랑스러운 그게 있어요. 맞아. 러블리예요. 러블리예요. 오히려 그렇게 술 먹고 그랬다는 게 저 안 믿길 만큼. 지금 서른 넘었어요? 네, 서른 하나. 서른 하나. 서른 하나 됐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서른 하나 된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얼굴에 좋은 햇빛이 나오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랬건 저랬건 우리는 이게 막 있어요. 이게 있어.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먹으면서. 근데 결국 살아봐요. 어떤 저기 할머니가 그랬어요. 자기 80 살았는데 마지막에 웃는 놈이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80 살아보니까 자주 웃는 놈이 승리자라고. 아. 참았다가 마지막에 웃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참다. 근데 우리 따님은 야, 뭘 그렇게 하니? 작은 거에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얘기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별거 아닌데도 막 깨르르 웃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제 만약에 다음 생애를 결정할 수 있다면 전 따님 같은 스타일로 살고 싶어요. 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저런 분과 결혼을... 안 돼요. 나는 대체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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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 아, 무슨 말인지 알고. 결혼은 할 수 없어. 네, 그냥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거예요. 방송으로 나오면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 그때도 뭐 나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라고 하면 당분간은 합시다. 예? 당분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딸 다 컸는데. 그리고 성인이고 남편도 오케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여러 사람이 볼 거라고요. 이제 방송에 나가면. 그러면 이게 내가 그냥 우리끼리 있는 거랑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본 거하고는 아, 이거는 조금 야, 조금은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아. 그러면 아마 그때 생각이 어떻게 들지는 몰라요. 근데 조금 과하다 느끼면 그때는 조금 수정해보면 어떠냐. 네. 그리고 결혼 잘했고 보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5년 차 주말 부부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열띤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아, 아, 닮아. 난 또 딸녀잖아. 제가 손 잡자 그러면 뿌리치면서 시어머니 손은 꼭 잡고 다니고, 제가 데이트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더니 시댁일엔 늘 연차를 쓰는 남편. 김창국 선생님, 저보다 시어머니가 1순위인 남편의 연애를 쪽내주세요. 이거 약간 마마보이일 수도 있... 아, 모릅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 빼앗긴 아내분 어디 계십니까? 어, 저기 계시구나.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저는 본처인지 첩인지 항상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아내입니다. 다 큰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 결혼하고 5년이 된 그 어느 시점에 저희가 이제 따로 휴가를 가는데 엄마 손을 잡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저희끼리 여행 가서 다음에는 엄마랑 꼭 같이 가, 이런 장면을 처음 목격을 한 뒤로 네. 제 눈에 이제 계속 어머니랑 손을 잡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나갈 때 오빠 손잡아 하면 아,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여행을 가서도 저와 처자식은 버려두고 네. 자기 이제 엄마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 네, 저는 K 장녀고 남편은 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K
굉장히 효자이면서 이제 어머님이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신혼초에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보다는 아이와 이제 시어머니가 우선인 것 같아서 항상 서운함을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서운함을 풀어주기보다는 제가 이상하다. 아~ 우리 엄마가 너를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는데 왜 시댁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눈치를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께 그렇게 하더라도 저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렇게 질투로 느껴지지 그치, 않을 텐데 그치. 그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운함 자체가 네. 본인에게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많이 서운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연자분 숨 좀 쉬십시오. 네. 저희가 끼어들 틈을 안 주셨어요. 네. 지금 말의 속도가 지금 법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정말 비트가 되게 빨라요. 제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이제 금요일날 오전을 끝나면은 이제 오후에 반차를 쓰고 나랑 데이트를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중요한 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저도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연차를 써서 네. 시댁에 간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왜 시어머니는 되냐. 그런 행동들이 자꾸 질투를 느끼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주말 부부다 보니까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집에 오면은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네. 사실 그렇죠. 일상의 그런 즐거운 평범한 걸 누리고 싶은데 항상 이제 시간 되면은 마산 할머니께 전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보다는 아이들과 이제 이런 게 우선이니까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전화 통화를 어머니랑 더 많이 하세요? 아내분이랑 더 많이 하세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님과 자주 통화를 해요. 항상 이제 엄마 뭐예요? 엄마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애인이랑 통화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예. 물론 이제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니까 남편이 네.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아빠는 할머니랑 우리는 똑같은 꽤 이제 대우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엄마는 할머니보다는 그래도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해요? 저건 좀 힘들어요. 우리 남편분의 이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죠. 집사람이 서운한 거는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저 그 너무 좀 과장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과장이 어떤 부분인지 살짝 예를 들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전화 통화. 네, 네.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할까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연차는요? 연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뭐 가족 모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내분도 가족이잖아요. 아 집사람은 그때 또 일 그 지금 그 공지 뭐 종합 검진 끝나고 데이트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가 검찰입니까? 왜 그러세요? 왜 지금 수갑 쳐!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뭐 손을 안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뭐가요? 가족 여행을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그때 어머니를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가 부축을 해드린 거죠. 부축을 해드렸다라는 개념인데 의견이 다르다. 네, 마침 그때 제 옆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을 거예요. 우리 아내분은 이렇게 절레절레 저으셨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네.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가 먼저 손을 잡자고 하면 왜 이래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분이? 네. 반격? 근데 되게 그렇게 해주셨네. 그지 맞아. 아마 그때는 아이를 낳고 굉장히 또 예민하고 힘들 때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예민하고 힘들 때 남편분이 잡아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가 먼저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뿌리쳤을 것 같아요. 본인은 아이가 먼저라고 그러고 아들은 엄마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야 지금 이거 살얼음판이다. 살얼음판. 왜 쌍방 얘기 들어봐야 된다고. 사람이 살다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여성분들 다 뭐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때는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간다고요. 시간의 개념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래요. 그때는 왜 시간이 천천히 가냐면 사람의 뇌가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을 늘려서 확대해서 기억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섭섭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상황이 확대하고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아 잡았을 때 내 손을 부딪히고 아내, 잡았을 때 아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엄마 엄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근데 남편은 사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남편은 그냥 이렇게 어머니 가셔요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아내는 지금 내 삶에 너무 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때야. 남편의 사랑을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아, 그리고는 그걸 더 선명하게 자기가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요. 네. 맞아. 네.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분한테도 말을 더 따다다다다 할 수 있다고요. 쏘아붙이게 돼.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보통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아내가 말을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화는 주로 빨리 내거든요. 근데 최고로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야. 알아서 해. 오! 너무 무섭다. 이거는 최고로 화났을 때. 그래서 지금 아내는 이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예요. 왜? 말을 막 빨리 한다는 건 최악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현실적으로 남편이 아내분이 원하는 만큼 갑자기 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좋은 이 세팅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건 조금 더 잘 보이고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는 조금 쑥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 아내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남편에게서 너무 그 사랑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결과는 오히려 더 어떤 식으로든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 너무 남편 바라기를 하지 말고 한 20% 정도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꾸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로서도 아니고 남편의 아내로서도 아닌 순수한 나의 이름에게 20%는 내 에너지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조금은 하는 사람 입장에선 과장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할 때 보통 남자들은 과장하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근데 아내한테 하실 때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내 자연스러움보다 오버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상대방은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자가 막 오버하고 막 골반 춤추고 그러는 놈이 있거든요. 황씨 황씨 멀리서 보니까 어머 옆에서 봐봐요. 정말 쏠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남자들 입장이라면 연기라도 하자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자연스러울 수는 절대 없다. 그러니 이 어색함의 강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때 아내도 되게 좋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시키니까 하네. 계속 하나 지켜보겠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리액션, 그게 사실 칭찬이고 저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길이 잘 날 거예요.